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제가 뭐 질문 드리면 그냥 편하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식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 좀 추려봤고요. 네네.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펠릿은 어떤 회사인가요? 펠릿은 이제 한국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원래 그 오리지널 펠릿 브랜드가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최근까지 몇 년 동안 거의 출시를 안 했었는데 그 사실 뭐 OEM 방식으로 해서 이미 한국 쪽에 굉장히 많이 오래전부터 진출했었고 역사는 지금 31년 차 된 회사입니다. 그래픽카드 전문대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래픽카드 제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펠릿의 이제 그 그래픽카드 라인업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시리즈별로 지금 파스칼 라인 때하고 지금 약간 또 라인업이 더 확장이 됐는데 가장 상위 라인업은 게임락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잘 알고 계신 슈퍼 제트 스트림 시리즈, 제트 스트림 시리즈, 그 다음에 게이밍 프로 라인업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듀얼, 그 다음에 싱글팬 라인업인 스톰엑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PC에 있어서 그래픽카드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이 그래픽카드가 PC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지금 뭐 그 PC를 쓰는 용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뭐 게임을 주로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픽카드의 비중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높아진 상태고 게임을 뭐 하이엔드 게임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70% 이상 그래픽카드가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좀 핫한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게임 할 때는 그래픽카드 비중이 거의 제일 높겠네요. 70 성능 중에 7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PC 성능이 그래픽카드의 그 성능이랑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래픽카드가 PC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일단 그 화질 화면에 그래픽 신호를 뿌려주는 역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3D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해서 그걸 이제 화면에 뿌려주는데 이제 그래픽카드의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 니즈가 점점점 고화질, 대화면, 그 다음에 좀 더 리얼한 화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부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그래픽카드고 그래픽카드는 그거를 얼마나 더 빨리 처리하느냐의 방식을 계속 진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가 제품, 고가 그래픽카드일수록 더 실사에 가깝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파워가 뭐 용량이 뭐 파워의 와트 수가 약하면 그래픽카드 성능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성능이 안 나온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성능이 높아지니까 소모 전력도 사실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급하는 전력량이 부족하면 그래픽카드가 동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능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이제 일단은 뭐 동작 여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충족하는 그 파워 소비량이 그 전력량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또 약간 그래픽카드 성능을 더 개별적으로 좋게 하시기 위해서 오버클럭킹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소모 전력이 더 올라가니까 파워의 여유가 더 있으셔야지 안정적으로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가장 핫한 뭐 RTX 2060 그런 제품들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파워가 일반적인 오버클럭 시스템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몇 와트 정도의 파워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기준은 500와트로 이제 표시는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실효적으로 봤을 때 600와트 정도 이렇게 권장은 드리고 있어요. 600와트 80 플러스급 정도로 약간 더 높게, 기준보다 약간 더 높게 네네 버퍼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파워 서플라이 제품군을 보면 표시 출력보다 실질적으로 더 낮은 출력을 갖고 있는 제품 상당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격 기준으로 가장 엄격하게 한 500W를 추천드리면 애매하게 좀 용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600W 80 플러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80 플러스 인증만 받은 제품들 중에 6배 같은 정도? 네네. 그러면 2080 Ti 같은 걸 구매를 할 때 뭐 1000W를 써야 된다, 뭐 850W 이상을 써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 지식인이나 이런 데 초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2080 Ti 같은 경우는 한 몇 와트 정도? 저희 쪽에서는 700W 이상급이면 80 플러스 기준으로 700W 이상급이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80 Ti급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양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니까 뭐 단순하게 그래픽카드만 80Ti를 쓰시는 게 아니라 뭐 SSD도 굉장히 뭐 여러 개를 쓰신다거나 네. CPU도 오버클럭킹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RGB 튜닝을 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막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보다도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하면 약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1000W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적정 파워는 700이지만 좀 여유롭게 하면 한 800 정도? 네네네. 80 플러스 기준으로. 이 조금 이번 질문 좀 민감할 수 있는데요. 네네. 펠릿 그래픽 카드랑 네. 국내에서 뭐 E사, 네. 그다음에 G사, 네. 그래픽 카드랑 같은 제품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에 펠릿이 세계 최대의 그래픽 카드 제조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펠릿 그래픽 카드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펠릿이라는 그 메이저 그 메인 브랜드 하에 산하 브랜드가 갤럭시 게이너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룹사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회사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사 말씀하셨는데 이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펠릿이 이번에 새롭게 진출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OEM으로 진출했었던 거고 상당수 제품을 OEM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제품이 당연히 같은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사성이 상당히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이사 제품 같은 경우는 네. 펠릿 물건 받아다가 이제 유통을 하는 그런 OEM이죠. 네.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네. 뭐 이사, 네. 그 다음에 펠릿, 네. 그 다음에 G사 네. 이런 제품들이 동일 모델임에도 네. 네이밍만 약간 틀어가지고 가격을 약간 다르게 하잖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 보시면 네. 같은 회사잖아요. 현대, 기아차 그룹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같은 가격대, 같은 조건을 항상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세부 기능이나 뭐 아니면 스타일이나 뭐 아니면 어떤 기타 기능 뭐 조건이나 영업 상황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펠릿이 그 산하 브랜드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원 브랜드이긴 하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막 기능 담당자, 세일즈 담당자 다 틀리고 생산 라인도 사실 구분돼서 운영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R&D는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책이 모두 동일하다. 단순히 이제 뭐 브랜드와 이것만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죠. 그러면 제가 2060이 출시되고 나서 네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만 더 네네. 추가적으로 드려볼게요. 펠릿의 게이밍 프로? 네네. 고 제품이랑 네. 이사의 네. 스톰 듀얼 네네. 고 제품이랑 디자인도 같고 다 네. 똑같은데 왜 가격 차이가 나냐라는 질문을 네네. 해요. 그랬을 네네. 때 이제 제가 지식인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뭐 제품은 같은 건데 택이 뭐,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뭐 AS나 이런 쪽으로 뭐 잘해준다고 이제 소문이 자자하니까 네. 뭐 그런 걸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제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데 지금 펠릿은 ST컴에서 유통을 하잖아요. 네, 네. ST컴은 AS나 이런 것들이 어떤가요? 본사 정책하고 또 동일하다고 봐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제품도 이제 펠릿의 이제 OEM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제품도 사실은 뭐 같은 본사의 서비스 조건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펠릿 그래픽 카드 얘기하다 약간 번외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아수 제품인데 유통사의 동일한 아수 마더보드 제품인데 유통사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게 책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뭐 제품이 같으니 뭐 같은 뭐 가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시즌별로 상황별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매입 본사에서 받아오는 그 수량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모션의 적용 여부라든지 뭐 되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유통에 대한 차이점이 가격 격차를 좀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080 Ti 같은 경우 이제 제조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2080 Ti 중에 제일 저렴한 게 펠리 제품이에요. 펠리 제품이 지금 단화와 최저가 기준으로 제가 어저께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48만원. 그리고 M사의 2080 Ti 제품이 지금 215만원이었어요. 약 7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어찌 보면 1.5배 정도의 가격 차이잖아요. 이 가격 차이만큼의, 그러니까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단순한 성능 차이를 봤을 때 1.5배의 가격만큼의 성능 차이가 나나요? 아,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GPU는 가장 핵심적인 뭐 엔진 역할을 하는 GPU는 다 동일한 거기 때문에 뭐 차이는 분명히 뭐 살짝 뭐 오버클럭킹이 됐다라고 해도 큰 뭐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그 부가적인 부분들은 뭐 제품의 뭐 판매 수량에 대한 뭐 희소성 가치, 뭐 그다음에 뭐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뭐 기타 성능 외적인 부분이 좀 더 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펠리 그래픽 카드 AS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나요? 뭐 어디서 AS를 받을 수 있고 기간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 좀. 펠리 그래픽 카드는 저희 그냥 ST컴이 유통사이기 때문에 저희 ST컴은 유통하는 모든 제품 다 저희 직영 서비스 센터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매한 제품 다 저희가 책임지고, 그리고 펠리 같은 경우에는 무상 3년 AS가 보증이 됩니다. 혹시 그게 무상 AS라는 게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을 기준으로? 당연하죠. 그리고 구매 영수증이 없을 때는 어떻게 AS 처리가 되나요? 그 기준은 동일한데요. 구매 영수증이 있으시면 당연히 구매 영수증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보증 기간, 무상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보증을 해드리고, 이제 영수증이 없으신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품 시리얼 번호에 이제 그 제품의 생산 연월일이 파악이 되게 좀 돼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년이나 5년 책정해서 서비스를 드리죠. 뭐. 이제 뭐 유통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 영수증이 없을 때 정책이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3년의 유통기간 생각해가지고 뭐 1개월을 더 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 펠릿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리얼 넘버로부터 해서 그냥 딱 3년 그렇게 이제 AS가 되는군요. 혹시 그래픽카드를 서멀 제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임의대로 분해를 했을 때는 AS가 되나요? 본사의 RMA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사의 RMA 정책상 그 분해할 수 있는 나사 부분에 밀봉 스티커가 다 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훼손하게 되면 이제 임의 개조가 돼버린 거죠. 본사 쪽에서 그거를 그러면 임의 개조로 판정하고 AS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실 경우가 있으시면 먼저 그냥 소비자분이 직접 하시면 안 되고 저희 서비스센터랑 상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센터랑 먼저 상담을 하고 가능하다 뭐 가능한지 안 한지 협의를 한 후에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최근 이제 RTX 시리즈 사망되는 것들 이거 관련해서 AS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똑같습니다. 소비자가 과실로 해서 뭐 만약에 뭐 그런 문제 혹시나 저희는 발생률이 굉장히 낮지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수준인 거고 그게 사실 또 그거와 연관성이 있는지 저희가 자체가 판단 좀 어려울 정도로 뭐 기존 파스칼 라인대가 거의 비슷한 하이엔드 라인대와 비슷한 지금 서비스 접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의 룰은 되게 심플해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소비자 과실로 해서 파손을 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무상 3년 AS 보증 똑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뭐 제품을 교체를 받으실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요. 펠릿에다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펠릿을 유통하는 ST컴에다가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PC나 뭐 그래픽카드나 이런 부품들을 구매를 지금 망설이고 있는 뭐 소비자들한테 ST컴 입장에서 좀 한 말씀 뭐 해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나 뭐 ST컴에 대해서 이제 뭐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뭐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21년 차 되는 이제 컴퓨터 부품 전문 유통사예요. 그리고 저희가 시작점을 이제
메인보드 비즈니스를 이제 메인으로 21년차 아수스 메인보드를 중심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가장 큰 장점이 저희가 그 전체적인 마더보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 간의 호환성이라든지 제품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 서비스 점검을 저희가 더 좀 원활하게 해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단순히 뭐 그래픽카드만 문제 생긴 부분 아니면 뭐 SS 문제 생긴 부분 이게 아니라 통합적인 서비스 처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문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빨리 찾아낼 수가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그 입체적으로 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뭐 그래픽카드가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마더보드 부품의 특성과 연관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입체적으로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 뭐 그래픽카드 쪽에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해결을 마더보드 쪽 방향에서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드린다든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전에 뭐 비포 서비스 개념으로 뭐 이 검증을 해서 좀 괜찮은 제품들 이걸 선별을 해내는 작업들이 저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한 가지 부품을 유통하는 그런 뭐 유통사나 네.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전문적이고 네.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확인을 좀 그렇죠. 처리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더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네.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받는 뭐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질문을 해봤는데 네네. 뭐 이게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펠릿이나 아니면 에스컴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네네. 앞으로 좀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서비스를 좀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점진적으로 아이템이 늘어나고 뭐 그래픽카드도 뭐 이렇게 확대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뒷받침이 돼야 그분들이 나중에 또 만족감을 느끼시고 다시 또 저희 제품 구매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뭐 계속 좀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식인에서 이제 질문 같은 거 받다 보면 AS를 뭐 PC가 이상이 있어서 AS를 보냈어요. 네. 보냈는데 거기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네, 네, 근데 네. 이제 이상이 없으면 원래 이제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바로 다시 네, 고객한테 이제 보내주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고객이 원해가지고 뭐 며칠 더 테스트해주세요라고 하면 보통 한 며칠 정도까지는 더 테스트를 해줄 수 있나요? 아, 원하시는 만큼이요. 원하는 만큼이요. 네.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뭐, 아니면 이 증상은 저한테 분명히 나타났는데 네네. 왜 고기는 없다라고 하냐. 근데 네네.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24시간 이제 풀타임으로 걸어놔요. 네네. 그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걸 계속 무한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게 그러면 아, 리플레이스를 해드릴 테니 그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 네네. 뭐 그렇게 처리를 해드린 게 좀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가 뭐 증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뭐 저희 쪽에서 확인이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본사 쪽에 TSD라고 있어요. 네. 테크니컬 서포트 디파트먼트라고 그쪽에 이제 이 증상을 리포팅을 하고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뭐 디테일한 부분들을 리포팅을 전달을 하면 그쪽에서도 같이 테스트를 해주죠. 본사 쪽 그 TSD 쪽에서 R&D하고는 틀리고 그러니까 기술 지원 부서 쪽에서 같이 이제 테스팅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어떤 특정한 패턴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수준 이상 패턴에 대한 기술 문의가 나가면 네. 그거에 대한 서포트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뭐 입구에서 접수해서 뭐 1차 테스팅, 2차, 차, 3차, 차. 네. 최종적으로 3차까지도 테스트가 되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은 제품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네. 처리가 안 되면 네. 이게 단계별로 넘어오면서 집중적으로 테스트가 됩니다. 저희가 뭐 조합 부품들은 거의 대부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의 부품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